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은 일반적인 식토입니다. 이 칼의 특징은 이 볼스터라는 이 부분이 이 칼의 특징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손으로 잡게 되면 날 쪽으로 손가락이 넘어가지 않게 상처나지 않게 방지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재연마를 하거나 요리를 하실 때 이 턱 부분 때문에 약간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 턱 때문에 이 앞쪽부터 조금 날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볼스터보다 이 앞쪽 날이 약간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연마를 하셔도 날은 살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도마에서 사용하게 되면 요 하단 부위가 도마에 떠 있기 때문에 식재료가 깔끔하게 절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은 이 볼스터 부분을 약간은 더 안쪽으로 밀어넣고 칼 연마 라인을 다시 잡아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표면 쪽이 약간 스크래치가 다른 방향 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은 이 표면 스크래치도 다시 맞춰주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그럼 작업하러 가볼까요? 네, 먼저 핸들 쪽 보호를 위해서 보호 테이프로 감싸주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쪽 볼스터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면 작업을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볼스터 작업을 했고요. 이 볼스터 높이는 이쪽 들어간 부위랑 맞게 같이 날이 나올 수 있도록 볼스터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면 케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1차 가공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반대편도 다시 잡아주고 그 다음으로 최종 연마면을 다듬어 줄게요. 네, 이 다음은 이 두 벨트를 사용해서 면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1차 정리 끝났고요. 다음 벨트. 네, 이렇게 두 번째 벨트도 연마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 칼은 두께 조절까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마를 완료하면 날맛이 기존보다는 상당히 많이 변할 거예요. 자, 그럼 연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연마에 사용될 숫돌은 국산 로얄 숫돌 800권, 나니와 다이아몬드 숫돌 600권, 초세라 1000, 흑막 5000,
흑막 12,000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날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